매년 국정감사하면 세금 낭비됐다 낭비됐다 하는데 이번엔 자그마치 607억 원입니다. 아니 이 많은 돈을 더 어디다가 쓴 거지? 하고 봤더니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데 썼답니다. 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우니까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어기면 벌금처럼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걸 지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떼우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기업들에게는 의무를 지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나 몰라라 했던 거죠. 그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에게 떠넘긴 거고요. 근데 그런데 쓰라고 내는 세금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 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요즘 핫한 영화 퍼스트맨 보셨어요? 그럼 이 사진의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 이 찍어준 버즈 올드린이에요. 솔직히 이 사람 이름 들어보신 분? 사실 닐이랑 버즈랑 달 탐사를 같이 갔는데 2등으로 내려서 영원한 2인자가 됐어요. 버즈는 한국전쟁 때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고 지금은 90에 가까운 나이가 됐지만 SNS도 하고 우주 홍보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토이스토리 캐릭터 버즈도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랍니다. 우리 너무 1등만 기억하지 말고 2등도 기억합시다. 롱패딩도 코는 못 가리죠. 추워 죽을 것 같아도 코는 절대 못 가렸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코돌이! 보기에는 좀 웃기긴 하지만 개발자는 목도리도 처음엔 이상해 보였을 거다 라면서 언젠간 코돌이도 겨울 필수템이 될 거라고 했어요. 네티즌들 반응도 괜찮은데요. 찬바람에 약한 천식 환자나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죠. 저도 솔직히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어디 스타트 끊어줄 사람이 없을까요? 지드래곤 씨 군대에서 어떻게 한번 안 될까요?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중학생 47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온 친구 16살 안토니오를 위해서인데요. 안토니오는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에서 쫓겨날 위기였죠. 하지만 이란으로 돌아가는 건 공포 자체였습니다. 바로 종교 때문이에요. 안토니오는 7년 전에 천주교로 개종했거든요. 근데 이란에서는 개종은 법적으로 사형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심지어 이란에 있는 친척도 개종 사실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나선 거예요. 청원에 글도 올리고 피켓도 만들었죠. 이런 움직임이 힘이 되어서 다행히 안토니오는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연이 알려졌으니 이란에 갔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거든요. 친구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 마음 참 예쁘네요. 끝난 줄 알았죠? 좋아요 누르고 149 구독 잊지 말아요. 진짜 끝! 안녕!